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Good afternoon, 테크놀로지 everyone. My name is Kim Hyung-soo 먼저 from 여기 Craft 좋은 Technologies. 행사에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wonderful event. 요즘 굉장히 이제 뭐 ChatGPT부터 My topic is related to 많이 인기를 끌고 ChatGPT 있습니다. and 있는데, interactive AI. 이런 어떤 흐름에서 and in this 이런 trend, 어떤 대화형 AI들이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어떤 AI 운용, 자사 운용에 끼치는 영향이나 뭐 주로 이제 어떤 걸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system, 드리려고 합니다. That's wha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oday by transforming investing with AI.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여기 오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크래프트 스쿨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회사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Like 저희는 2016년에 설립된 AI 스타트업이고요. We were established as a 주로 이제 자산 운용 분야에서 사실 자산 운용은 대부분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교육받고 경험 많은 금융 전문가분들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 예. Thank you. 이제 그런 어떤 자산운용 프로세스 중에서 And along the process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자산운용 중에서 which is done by AI가 human 사람과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이고요. 실제 이제 자산운용 프로세스 중에서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체하고 자동화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이걸 활용해서 실제 자산운용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슬라이드상에서 뭐 저희 간단한 이제 뭐 소개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90명의 인원이 AI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산 운용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어떤 B2B 형태로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들이나 국내외 어떤 금융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ETF도 상장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is now what available in the US market by our company. This is a brief introduction of milestones. 뭐 어떤 스타트업으로서 한국의 스타트업으로서 뭐 세계 이제 내놓으라는 어떤 자산 운용 회사들과 경쟁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전통 금융 상품 영역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가능한데 사실 AI 자산 운용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사실 Google 출발점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어떤 금융기관들도 AI를 자산 운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다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같은 출발선 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고객이 어떤 뭐 국내에 뭐 잘 알려진 미래에셋이라든지 다른 은행들과 여러 가지 AI 펀드들도 만들고 또 AI 로봇도 만들었었고요. 뭐 AI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래에셋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뭐 다행히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후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AI 펀드나 AI ETF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금융 상품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기술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된 트랙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해서 AI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길고 이제 가장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들에 힘입어서 사실 지금 많은 이제 또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주로 B2B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잘 많이는 모르시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또 펀딩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국내에도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뭐 국내외 20개 기관과 이제 기관을 이제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AI 기반의 포트폴리오 모델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딩 모델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산 운용이 처음에 시작을
management. 결국은 어떤 좋은 어떤 데이터를 잘 모으고 usually 정리하고 you want to 그런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data, 뭐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리포트를 읽으시고 애널리스트 보고 뭐 여러 뉴스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격들의 변화들을 보시면서 직관, 경험을 통해서 운영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걸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사계가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으고 So when you collect data AI 모델을 만들어서 and use AI model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과 뭐 일맥상통합니다. You could 시장을 파악하고 probably predict what the market 그런 어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거를 실제 시장에서 we can create portfolio 어떤 일련의 과정들로 자세히 운영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각 파트에 저희의 솔루션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총 한 200개 정도의 모델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so 시켜놓고 지금까지도 we 운용되고 Nasdaq, 있는 ETF들입니다. 티커를 사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이 가깝기 때문에 ETF라는 게 결국 이제 미국 주식이 가깝기 때문에 ETF is 해외 close 주식 HTS에서 보실 American 수 있고요. Market, and you can see 저희가 the trend 이제 online. 운영하고 있는 이제 크래프트 라인업, AI ETF 라인업 같은 경우는 Craft lineups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펀드 평가사 이제 모닝스타라는 회사인데 모닝스타 기준으로 credited, 같은 이제 동종 well 펀드 그룹들 피어 그룹에서 모닝스타 usually do peer group assessment 10%에 해당하는 이상 30% 들어가는 top 10% in the same industry. QRFT ETF 같은 경우는 QRFT ETF for example 받아서 사실 AI의 어떤 펀드나 ETF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별 다섯 개를 받은 펀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AI 펀드 중에서 별 다섯 개를 받은 펀드는 이제 유일하고요. We are the only one with 5 stars. 또 아무래도 so far, AI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어떤 자산 운용을 하고 펀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조명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다들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유명한 저널들에서도 famous magazines and journals talk about our products.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뭐 내부의 어떤 조직이나 뭐 이제 고객사들의 문제라서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This 하겠습니다. This one is just internal and the client matter, so I will just skip the next part. 저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Instead of talking about our technologies in details, maybe I want to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사실 이제 지금 인공지능과 뭐 머신러닝과 AI가 Machine 막 굉장히 많이 혼재돼서 개념들이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ways up and often cited. But if you look at the category, the biggest part, 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시작해서 이제 딥러닝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뉴럴네트워크의 뭐 딥러닝이 가장 이제 우수하다. 뭐 아니면은 뭐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문제마다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금융시장 예측이라는 어떤 문제를 품에 있어서 딥러닝 기술 들어가고 트랜스포머 기술도 들어가고 transformation technology, you have to apply transformation technology,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 on. 어떤 방식이 가장 뭐 시장의 이런 어둠을 잘 캡처할 수 있냐는 뭐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요. 저희도 최대한 어떤 많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research some frameworks that can apply to all cases. 사실 이제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as for deep learning, there are lots of data. 긴밀한 어떤 정보들이 이제 들어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의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더 긴 텀의 예측을 할 때는 딥러닝이 100%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어떤 짧은 예측, 예를 들어 뭐 딥데이터를 활용한 뭐 순간순간 몇 초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떤 많은 데이터의 양이 존재하고 또 이런 부분의 처리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도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강화학습 어떤 기반의 딥러닝 기술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nd it is used for a certain set of data.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긴타매 예측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랜덤하고 prediction,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and we can,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조차도 사실 어떤 펀드 매니저조차도 같은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의 예측함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누구는 이제 시장이 옮긴다, 누구는 시장이 떨어진다, 뭐 굉장히 사실 다 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즈닝도 다들 낮으세요. 근데 이제 실제 시장이 그 중에 어디로 갈 거냐는 결국은 누가 이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사용했느냐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얼마큼 사실 이제 꾸준히 그 패턴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를 금융시장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은 단순히 어떤 프라이스 데이터만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이게 뭐 패턴이 맞았다고 해서 사실 향후에도 그게 이어질 거라는 어떤 유의성은 사실 굉장히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법칙을 찾을 때, 규칙을 찾을 때 탐색 공간이 필요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나도 이제 많은 탐색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람의 인투이션이나 아니면은 어떤 숫자 데이터에서는 잡을 수 없지만 어떤 다른 리즈닝들을 넣어서 최대한 공간을 줄이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op-down approach, bottom-up 다 동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서 이걸 잡아낸 부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만 뭐 주어진 어떤 데이터를 지나가는 어떤 선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맞는지 뭐가 이제 미래에 진짜 맞는 또 선일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탑다운적인 어떤 so 지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좁히고 확률을 높여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크게 보면 어떤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AI 그리고 so example, 개별 주식이 아니라 뭐 asset 클래스 가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커머디티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해야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model management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시장에서 잘 쪼개서 사거나 팔아야지 가장 이제 낮은 비용으로 포트폴리오를 실행할 수 있느냐를 담당하는 AI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솔루션에 기반을 해서 운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부터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모으고 또 그걸 이제 종합해서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양한 시장에서 관찰되는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패턴들을 뽑아내고 뽑아낸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또 어떤 강화학습 개별 이제 종목들의 틱 데이터로 강화학습된 execution engine으로 실행을 하는 식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 현재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어떤 자산 운용 기관이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다만 이거를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사람과 어떤 기계가 같이 하느냐 아니면 기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다른 헤지 펀드들을 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꾸준하게 어떤 시장에 관계없는 어떤 알파를 이제 가져오는 펀드들을 보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기존부터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사실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설립돼서 계속 펀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오고 어떤 마켓에 찾아내서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뭐 수십 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자동화는 굉장히 이제 performing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뭐 내부적인 기계적인 아키텍처랑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성형 AI, 뭐 생성 AI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의 뭐 랭귀지 모델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자연어를 처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맥락 읽어내는 역량이 과거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어떤 전략을 만들 때 참조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율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strategies are usually done by figure. But in the past, we just review how many good pieces of news, how many bad pieces of bad news, how many pieces of bad news. 데이터로 쓰고 아 이런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막 올라가고 있는데 sometimes we are paying attention to promising stocks and then we have some good news about it and some bad news about it. 잡거나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기존에. We use all kinds of data to predict some trend of the stock, but then now we have ChatGPT. 수치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관점에서 좋은 뉴스가 맞냐 프롬프트로 이제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들이 또 저희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에 녹아들어서 또 포트폴리오 성과를 And that's how we can create portfolio based on such data. 그래서 이런 부분 ChatGPT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파고들고 있고요. ChatGPT is rapidly growing. 지금 많은 유저들을 모은 어떤 기록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고. Time, 또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변호 시험 같은 경우도 잘 통과하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출원 역량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 잘 처리하고 맥락을 읽어내는 역량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으로 생성하는 역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are developing ourselves to utilize such technologies. 아쉽게도 이제 출원 역량이나 예측 역량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ChatGPT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를 ChatGPT 우리가 원하는 맥락으로 이제 수치화하는 데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어떤 결과들을 내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we can find some benefits of ChatGPT,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품에 대한 내용이라 간단히 넘어가고요. 일단은 저희도 사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런 랭귀지 모델에서 나온 어떤 수치들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다른 ETF인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런칭하는 ETF들이나 금융상품들 보면 어떤 이런 랭귀지 모델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을 이걸 어떻게 물어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열려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좀 더 이제 이런 사실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뭐 SNS, 유튜브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아젠다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제 뭘 사는지를 알아야 또 어떤 게 이제 인기가 있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뭐 사람이 이제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더 정확한 거는 이런 다량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예전에 이거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스는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런 랭귀지 모델에 연결시켜서 수치화하고 그런 다양한 어떤 맥락으로 처리된 데이터들을 이제 투자에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라서 넘어갈 거고요. 예,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 혹시 어떤 Q&A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아까 QR 코드로 찍어서 아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읽어주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